각종 경제 채널의 오늘의 관심주입니다. 먼저 이데일리 TV입니다. 서진 시스템, 현대 미포조선, SBS, LG이노텍, 천보, 하이트 진로, RT캐스트, 그리고 SBS까지 꼽았습니다. 이어서 한국 경제입니다. 뉴, 에이스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엔지캠 생명과학, 빅텍, JT, 자화전자, 그리고 ISC까지 꼽았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TV 보겠습니다. 효성첨단 소재, KG 동부제철, 두올과 천보, BH, 그리고 유니캐스트까지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MTN 확인합니다. 덕산네오룩스, S퓨얼셀, 천보, 영풍정밀, 삼성전기, 삼성증권, 금강공업, 그리고 포스코케미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장 관심주 한번 펼쳐봤습니다. 이 중에 어떤 종목에 좀 눈이 가시던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그 조선업종의 또 대표 종목이죠. 현대 미포조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실적이 적자가 났죠. 네. 매출은 굉장히 많이 나고 계약은 많이 했는데 왜 적자가 났을까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회성 비용, 쉽게 얘기해서 이제 수주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 중단금이 들어가는데 그게 345억, 그리고 강제 가격, 철판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1547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이거를 분쇄를 해보면 전체 2분기 영업 손실이 1922억인데 실질적으로 일회성 비용은 한 번 들어가고 그 뒤로는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억 원 적자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죠. 금년 한 해 동안 수주를 하려고 목표했던 게 이 회사 현대미포조선이 5억 불 정도. 근데 6월 달까지 이미 36억 5천만 달러를 계약을 체결했고요. 벌써 한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40억 달러를 넘어가겠죠. 작년부터 해서 아직 계약하고 난 다음에 납품하지 않은 그런 그 금액이 52억 4천만 달러로 한 2년치 일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보통 배를 만들어서 프로세스를 보면은 처음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금을 받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분기 납부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상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한 2, 3년 이상은 수주가 더 잘 될 거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트상으로 금년 5월 11일 고점을 97,000원 찍고 난 다음에 많이 조정을 했지요. 벌써 한 5월달 이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한 73,000원 밑으로 오면 매수 괜찮아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한 97,000원. 목표 가격 돌파해도 50%만 비중 축소하시고 중장기 투자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6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운 업황이 나쁘지 않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죠. 수주 목표치나 운임 지수 같은 것도 나쁘지 않다. 좀 멀리 보고 진입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 볼까요, 대표님? 두 번째는 이제 매출이 또 늘고 있는 종목, 소주의 대명사 하이트 진로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년 유럽의 영국을 대표하는 드링크 인터내셔널이라는 증류주 이제 음료 관련, 특히 이제 주류 관련 회사의 매거진에서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팔렸던 증류 회사 중에 1등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특히 이게 중요한 거는 소주 판매량이 23억 8,250만 병, 그러니까 전 세계 한 70억 명 중에 한 30억 명 정도 이상이 이제 성인이니까 거의 한 성인이 한 병씩 마셨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증류 시장이 한 9% 이상 감소했지만 하이트 진로만 한 10% 이상 늘었다는 얘기죠. 이 회사는 현재 해외에서 한 80개가 넘는 국가에서 영업과 매출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한류 붐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소주 브랜드가 각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나 보통 이제 경쟁사들 보면은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SNS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통해서 상당히 비용도 절감하면서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금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음용 비율, 그러니까 전체 마켓 쉐어를 하고 있는 거를 따져보니까 2016년도에는 30.6%에서 작년에는 68.8%로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 좋다는 거, 앞으로도 매출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성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작년 6월 달 이후 고점을 찍고 조정을 거의 뭐 한 1년 이상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8월 23일에 3만 원 찍고 난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차트 흐름상. 그래서 목표 매수는 3만 4천 원 정도, 4만 1천 원 지점 고점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두고요. 두 달 이후에 50% 비중 축소하면서 중장기 투자 개최했습니다. 손절 라인은 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류 관련주 화이트진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좀 진입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번 추석에도 모일 수 있는 인원 제한이 뭐 접종자 4명에 미접종자 4명 해서 뭐 총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어느 정도 거리 두기가 좀 완화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매수가 3만 4천 원, 목표가 4만 1천 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관심주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IT 회사 중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여지는데 삼성전기입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적층이라고 그러죠. 쌓아서 만드는 이런, 여러분들 만드시는 보통 이제 기판이죠. 기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다른 회사들의 MLCC 기판들이 지금 매출이와 영업이익이 줄고 있다는 리포트가 얼마 전 나왔습니다만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서버용, 보통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클라우딩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것들도 여기서 지금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매출이 좋다 보니까 상당히 차별화된 매출 증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씀드린 1월 26일 날 신고가 이후에 조정이 6개월 이상 들어오면서 업황 리포트가 조금 불안한 리포트가 몇 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서버용 MLCC 그리고 다른 기판 사업하고 있는 경쟁사들보다 차별화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MLCC 시장에서도 시장 지배율 그리고 성장세가 눈여겨보고 볼만하고요. 현재 패키지 기판이 공급 부족이 되고 있어서 가격이 상승할 여력도 있고 거기다가 증설 규모는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사들이 증설 규모를 많이 안 늘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메라 모듈 하반기 이후에는 카메라 모듈 업황에도 매출이 증가하면서 왜냐하면 신규 여러분 카메라 그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니까 꾸준하게 증가세, 회복세 기록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500원 상승해서 18만 8천 3,000원인데요. 매수 가격은 한 18만 원 정도. 목표 가격은 1월 26일 날 고점이었던 22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손절 라인은 16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MLCC 기대감 업계 내에서도 좀 선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폴더블폰 관련주로도 요즘에는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 매수가는 18만 원 그리고 목표가 22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대표님의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엔터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엔터주들이 매출이 너무 적자가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는 중국에서 또 엔터를 때리기 시작을 했죠. 특히 이제 시진핑이 집권 2기가 내년에 끝납니다. 채 2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뭐 이미 뭐 정치는 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잡기 위해서 IT 대기업들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알리바바와의 친한 연예인들이 지금 많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엔터 산업 쪽에도 이제 뭐 규제할 것이다라는 그런 악재가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엔터 산업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악재가 여러분 호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JYP 같은 경우는 벌써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작년 코로나 사태로 대면화해서 많은 셀럽들이 공연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 엔터의 또 큰 축을 걷고 있는 SM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메타버스를 가미해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제페토라는 회사가 또 있죠.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에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상에서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회사의 자회사를 얼마 전에 하나 만들었죠. 바로 이제 JYP 360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IP라고 그러죠.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셀럽들, 엔터테이너들의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
것들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응용을 해서 또는 갖고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고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니 아니면은 또 중국에 관련된 이슈에서 악재가 터지면은 매출이 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던 주가가 지금 조정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외에도 앞으로 플랫폼 사업을 기획을 해서 JYP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엔터 회사보다는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런칭을 할 IT 아티스트들의 IP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치가 또 극대화되는 거에 주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JYP를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지난 8월 9일 날 46,200원까지 차트상으로 보면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쌍봉을 그리고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조정이 올까라고 하면서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한 여러분들 4만 원 정도, 목표 가격은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를 도달하면 50% 정도 비중 축소하시고 중장기 관점도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3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들 일제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수급을 봐요, 대표님. 매일같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쯤까지만 해도 이 수급이 되게 좋았단 말이죠. 그렇죠. 엔터주들 전부에. 근데 요즘은 수급이 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죠. 네, 수급이 이제 빠질 때 또 한꺼번에 빠지는 게 요즘 장 특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혹시 우려하지 않아도 될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올 초까지 많이 이제 매수를 했다가 네. 단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작년 대비 많이 올라 주실까 그래요. 근데 차익실현을 좀 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전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차익실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말씀드렸던 내용들,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 사태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의 이슈 때문에 악재로 보고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히려 역발상으로 악재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계산을 하고 기관도 매수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엔터주에서 플랫폼주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악재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하셨네요. 그럼 이 엔터주들 가운데 JYP 엔터가 탑픽인 건가요? 그렇죠. JYP 엔터가 네. 탑픽이고요. 사실은 지금 10월 달까지 또 SME 또 아시겠지만 M&A 이슈가 또 있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이슈가 이제 뭐 10월 달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에 대한 관심 계속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매수 4만 원 선에 목표가는 5만 원까지 보셨습니다. 손절가는 3만 7천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조선일 대표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